안녕하세요. 입시미술의 신우입니다. 오늘은 구 스케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구 보조선은 정육면체 보조선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직선하고 가로선, 그 다음에 다른 간격들이 다잘 맞게 그려져야 구 형태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직선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직선 그리는 방법은 내가 이쪽에 만약 표시를 해놨으면 여기에 맞게 여기 판하고 재가지고 일자를 만드는 거겠죠. 일자를 그려놨고 중앙 쪽에 일자를 그려놨어요. 구는 동그라미인데 폭을 조그맣게 해버리면 구가 작은 사이즈로 나오게 되고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큰 사이즈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적당한 사이즈로 그리려면 한요 정도로 맞춰놓고 요 정도로 일자를 또 그려줍니다. 일자를 그려줬으면 또 옆에 부분도 일자를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와 여기는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랑 이제 일단 똑같아졌는데, 그러면 이 물체가 어디까지 올지 정해야 되겠죠. 너무 아래쪽으로 오면 그림자 그리기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 선을 그려줍니다. 밑에 선도 일자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면을 재서 체크, 체크.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가 1대1 비율이 되겠죠. 자, 보조선이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정육면체 그리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피자 보면 피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그릴 거예요. 그러려면 이 이쪽 모서리에서부터 이쪽 모서리까지 사선이 그어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사선이 그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사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보조선은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또 재서 여기랑 다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 거예요. 다 맞는다고 보면 이제 이쪽 가운데 모서리부터 사선을 그은 라인에 여기 면들을 다 쟀던 것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쳐주면서 해야 돼요. 표시를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여덟 면이 다 같은 길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어주면 그 스케치는 얼추 끝납니다. 한 번에 연결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 개의 선을 이용을 해서 처음 기본 스케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구고요. 이제 밑에 부분에 면이, 밑부분 안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자를 또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여기 이 물체가 끝나는 요 면, 이 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빛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걸로 그릴 거고요. 끝에 부분이 동그라니까 그림자도 동그랗게. 이렇게 해주면 얼추 구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조선을 지우고 스케치를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선으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틀린 선도 있을 것인데, 그걸 이제 지우면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보조선을 다 지우고 스케치 정리를 했더니 구의 형태가 정확하게 나왔죠? 지금 보면 화면에서 한 중간 사이즈로 그려진 거고, 이것보다 더 크게 연습을 하셔도 돼요. 지금 구의 시점은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가장 밝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림자가 요 정도 나온다는 것은 밑에 면이 한요 정도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그리던 시점, 한요 정도 시점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는 되니까,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가장 밝은 부분은 여기가 될 것이죠. 그래서 빛이 위에서 많이 받으니까 여기 부분이 가장 밝은 거, 내 눈은 여기서 아래를 쳐다보는 걸로 될 거고, 밑에서 위를 봤다,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굉장히 좁아져요. 블랙이 잡히는 것도 한 요쯤이 될 것이고, 밑에 부분은 납작하겠죠. 납작하면서 그림자도 굉장히 납작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두 개의 중간, 이 중간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블랙이 잡히는 곳은 거의 아래쪽. 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블랙이 잡히는 곳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밝아지는 곳은 여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소수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밝은 거를 이렇게 구분을 먼저 좀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주고, 그림자도 뭐 구분해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블랙이 생긴다 그랬죠? 블랙이 생기는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칸칸마다 뭐 색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칸을 채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칸대로 남아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먼저 나눠놓고 시작을 하고, 이 면을 따라서 선을 써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 구가 조금 더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구 스케치는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바랍니다.